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건축학 전공에 근무하고 있는 박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서 건축학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총 4가지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여름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건축이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역할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하게 열려져 있는 광장에서 바닥분수가 솟아오르고 어린이들 그리고 또 때로는 청소년들이 그 사이를 뛰놀면서 여름을 만끽하고는 하죠. 계속 볼까요? 자, 지금 보는 화면에서 나오는 이미지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놀이공간인데 건강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디자인하고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역시 건축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래 사실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숭례문의 모습이죠. 사실은 오래된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오래된 건축물 포함해서 이제 고궁과 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역시도 건축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도시형 한옥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건축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특별한 건축물이 보이지요. 조금 생소하기도 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도심에 이제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우주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도시 환경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이나믹해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이 낮에만 아름답고 근사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 건축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해외의 하나의 도시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건축과 도시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많은 장소에서는 새로운 건축과 새로운 유형을 건축을 통해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고층의 어떤 건축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타입의 주거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와 같이 건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또 볼 수 있는 최근의 이제 환경들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원 공간을 만드는 역할 또한 건축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을 건축가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건축가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쾌적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포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건축가, 건축의 역할이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 하나씩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궂은 날씨라든가 맹수와 같은 어떤 자연환경의 위협적인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어떤 장소에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굴과 같은 그런 공간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매일 밤 사람들은 모여서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며 또 때로는 동굴에 저장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에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건축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택에 의한,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도시 건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역사에서는 지형과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공간 환경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부합하는 도시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실제로 이와 같이 건축 혹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관계되는 건축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건축가들이 만든 이제 공공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건축과 외부 공간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 미술과 수학과 철학과 정치까지 두루 섭렵한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과 장소들은 당시에 만들어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건축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그렇다면 건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위쪽으로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건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줄여서 건축을 종합예술이다라고 사실은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건축가는 어떨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설계를 하며 감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설계를 얘기할 때 창조적인 사고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언어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된 또 때로는 기본적으로 소양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자질들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건축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설계에서부터
그리고 도시 재생의 범위까지 폭넓게 건축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 공간 내부에 이제 실내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하는 역할,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실내 디자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의 범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건축가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역할의 범위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외적인 형태에서부터 내부 공간 계획까지 사실은 건축가들이 컨셉을 잡고 구체화된 계획으로 풀어나가는 역할들,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개별 건축물들이 모여서 군집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 우리가 보통 단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역시도 실제로 건축가들이 공간을 계획하고 상호간에 관계되는 것들을 잘 풀어내는 역할들, 역시 건축가들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 설계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건축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과 그리고 학습하는 학교 등 도시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담아내서 생활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풀어내는 것. 이게 역시 사실은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식물원입니다.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설계를 참여를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오게 됐는데요. 당시 사실은 건축, 저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조경 전문가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사실은 설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건축가들이 하는 역할의 일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이지요. 조금은 낙후되고 노후된 생활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사실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장소를 개선하고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도시 재생의 범위를 또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건축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은 5년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실무 수련을 거쳐서 건축사 시험을 통과하고 실제 본인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학년 때는 실제로 공간군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 드로잉이라든가 스케치 작업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장소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끔, 공간을 느낄 수 있게끔 이제 체득을 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브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건축 이전 단계의 그런 형태적, 3차원적인 형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오브제들을 통해서 건축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익힐 수 있게끔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범위는 영역은 빛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습을 또한 하게 됩니다.
건축 공간이 좀 더 멋지고 좋은 공간으로 보이기 위해 자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빛에 대한 요소들을 건축 공간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빛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집을 실제로 설계해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집이라는 공간, 실제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적인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이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이 도면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건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형과 도면이 같이 병행돼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면은 뭐 최고의 어떤 내용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뭐 교회 건축 같은 설계를 또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주택은 사적인 공간의 영역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공적인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 개념들을 고민해서 설계를 하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모형과 더불어서 판넬을 만들고 판넬에는 건축가가 고민하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들은 때로는 컨셉으로 또 때로는 아이디어란 여러 가지 공간적인 뭐 드로잉 툴을 이용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쯤 되면은 실제로 개별 건축물들이 군집돼서 모였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가상하고 도시 스케일의 설계를 사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건축, 공간, 장소와 더불어서 서로 때로는 간섭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스케일이 큰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학년이 되면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건축적인 아이디어와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서 전체 종합하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규모도 커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졸업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본인이 그동안에 경험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코스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학생들과 고건축을 답사한다던가 우리 학생들과 지금 답사했을 때 사진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곳에 가서 답사하기를 하고 또 때로는 뭐 1박 2일, 2박 3일 쭉 좀 먼 거리에 있는 곳에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과 학습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 학생들과 현대건축을 답사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제 건축 답사 동아리가 우리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강릉에 있는 이제 심학호텔의 답사를 통해서 현대건축이 갖는 특징과 여러 가지 의미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교육과정으로 잡혀있는 여러 가지 학습,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학습하는 것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계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계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사실은 이제 간접 학습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죠. 많은 학생들이 이런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날들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수가 모여있는 특강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부 소수 학생들과 함께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토크 콘서트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금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특히 이제 건축 외에도 좋은 도시 공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한지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도시 설계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제 시간을 가졌던 순간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속해 있는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건축학 전공에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는 총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임 교수님과 더불어서 두 분의 겸임 교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수의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건축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 분야 외에도 실내 설계, 도시 분야에 포괄적인 사고를 학습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그와 같은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국립대에 속해 있는 학과의 특성상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긴밀하게 다가가서 같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과 수업 외에 비교과 수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최적화된 공간에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수님들과 또 때로는 선후배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학교에 친숙하게 적응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또한 기하고 있습니다. 제 건축학 전공에는 몇 개 이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만 좀 살펴본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동아리의 경우에는 도시건축을 고민하고 같이 학습하는 동아리입니다. 건축 이외에 도시 차원의 공간을 바라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좋은 도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현장의 답사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또 때로는 뭐 학술대회 참여라든가 같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아리는 악스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주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축학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모전에, 대외 공모전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외 행사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도 한번 좀 가늠해 보고 내 실력도 한껏 뽐내보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공모전에 참여해서 이제 그런 좋은 성과도 많이 냈던 그런 동아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두 가지 동아리만 소개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건축학 전공에서는 앞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듯이 건축학 전공 또한 2022년부터 5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이제 내년도 신입생들이죠. 5년제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기초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학습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에 들어서면서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건축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건축이 안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 구조, 재료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구상한 그런 설계안들이 조금 더 잘 표현되기 위해서 컴퓨터 툴을 잘 다루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모전에도 많이 참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이 또 갖춰야 되는 또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건축 법규라든가 그리고 좀 더 구조적인 이제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이제 4학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학년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사회로 가기 위한 아주 전초적인 이제 그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졸업작품전을 이제 5학년 때 하게 되고 이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본인이 평가받아야 되는 포트폴리오 작업을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경영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건축 실무 학습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표현하고 공간을 표현하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공간을 표현하고 건축으로 담아내기 위한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에는 손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건축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죠. 우리가 오토캐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도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빗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CAD라는 프로그램이 평면적인 2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레빗을 통해서 3차원적인 공간 형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발전하고 좋아지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내가 학습을 같이 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3D Max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건축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프로그램이죠. 이 3D Max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의 재료와 공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표현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사실은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스케일로 이제 커지게 되면은 실제로 공간에 담겨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겠죠. 그런 내용들을 세련되게 또 굉장히 때로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 툴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토샵.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화면 학생들 분들이 가장 익숙한 사실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포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조금 더 밝고 사진 보정을 통해서 좀 더 보기 좋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포토샵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익숙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건축에서는 사실은 필이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축의 단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건축 내부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걸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레빗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별 건축과 공간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인디자인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하나의 내용으로 모을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루미온을 통해서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공간을 표현해내는 그런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케치업이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다루는 툴의 어떤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세련되게 잘 다루면은 이 또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 툴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다룰 수 있으면은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이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 형태들을 앞서 본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사실은 건축을 이제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은 주제 선정에서부터 대지조사, 복귀조사 등을 비롯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꼭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좋은 건축을 하고 이제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과 상호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건축 설계라는 영역 자체가 혼자 작품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둘 혹은 셋이 모여서 팀 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어진 대지에 가서 대지 조사를 하고 또 복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 현황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설계할 지역이 땅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꼭 피해야 되는 장애 요소는 없는지, 혹시 주변에 간섭하는 요소는 없는지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무실 혹은 설계실 안에서 열심히 작업하는 그런 순간 외에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살펴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은 컨셉을 잡고 건축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사례조사입니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대상과 용도에 부합하는 여러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건축, 좋은 공간을 만드시기 위한 이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간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면은 실제로 드로잉을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모형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형도 매스 모형부터 시작해서 스터디 모형, 본 모형, 이와 같이 단계별로 굉장히 다양한 건축 형태를 갖춘 재료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벨롭을 해가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을 혼자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담당 교수님과 끊임없이 크리틱을 받고 하면서 평면과 공간을 고쳐가면서 디자인을 해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서고 공간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여러분께 안내해 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공간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주 최적화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지 작업과 더불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표현하기 위한 모형 제작을 하게 됩니다. 모형을 제작할 때 뭐 재료라든가 표현 방식은 무궁무진한 방식과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개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최종적으로 품평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건축적인 철학과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받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내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보통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설계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이제 마침물이가 되게 되면은 이제 졸업작품 전시를 이제 학기 말에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건축학 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 복합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졸업작품 전시를 보통 하게 되죠. 졸업작품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는 졸업하는 학년에 대한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같이 협찬 전시를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졸업작품 전시가 풍성한 내용물이 채워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선배들이 더욱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후배들이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졸업작품 전시를 하면은 많은 손님들이 이제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또 때로는 좋은 작품을 한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해 가기도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죠. 이건 건축학 전공에서 졸업작품 했을 때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오프닝 행사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하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작 본인들은 실제로 졸업작품 전시를 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제 보통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이수를 하고 이제 졸업한 우리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현장에 나가서 설계사무소에서 또 어떤 친구들은 시공회사에서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분야에 나가서 본인의 역할들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와 같이 졸업장을 받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공사 국영계 업체에 시험을 봐서 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설 및 시공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 현장에서 사실은 그간에 학습한 건축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또 워낙에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나가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학업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좀 더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내에서 학습하는 것 외에 이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건축학 전공 학생들의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로 1년이면 굉장히 많은 공모전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본인들에게 적합한 그런 공모전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이제 교과 과정상에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학과의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사실은 되기도 하죠. 그간의 건축학 전공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모전에 대한 성과를 낸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2019년, 20년도에서는 또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성과를 통해서 학과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발전을 기했던 그런 뭐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한 건축학 전공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역할들을 폭넓게 가져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데 직접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공간 환경을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원의 공간들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가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집수리에 참여해서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 주택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험해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공간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건축을 학습하는 환경,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건축을 학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해야 되는,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환경이기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디자인한 영역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을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현장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참여하고 학습함으로써 그들을 배워간다라면은 좀 더 발전적인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이제 건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건축학 전공을 함에 있어서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